미국 동부가 아주 혹독한 그 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탈옥한 죄수가 춥다고 다시 감옥으로 찾아올 정도죠. 자, 오늘은 프로스바이트, 동상의 피지올로지 생략적 현상입니다. 어떻게 비터 콜드가 여러분들을 뼈까지 다 얼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경찰까지도 이렇게 뉴욕시리 경찰입니다. Frigid blast 하면 얼음 같은 광풍, Arctic air 북극에서 부는 얼음 광풍, 남쪽으로 캐릿 옮겨졌는데 Polar vortex, vortex 하면 소용돌이거든요. 그래서 극지방에 소용돌이 돌풍, meandering 하면 빙빙 돌아다니고 있는 헤매고 있는, 머물고 있는 폴라 보텍스에 의해서 남쪽으로 옮겨진 아틱 에어의 프리지드 블라스트가 temperatures, 바로 우리의 기온을 diving across, 미국 전역, 캐나다 전역에서 dive, 급락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frostbite의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요, your body reacts to cold outside, 바깥의 추위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By constricting blood vessels,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close to your skin, 피부에 밀착시켜서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외부 추위에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shunt, shunt 하면 딱 막아주다, 폐쇄합니다. 피를 막아주죠. From your extremities and through your core, 외부죠? Extremities 하면 외부로부터 안쪽으로 가는 피를 차단해 줍니다. 피부 쪽에서 심장 쪽으로. 그러면 it's your body's emergency measure. 여러분들의 신체의 비상적인 조치가 바로 뭐냐? Try 하고 protect 해야 되겠죠. 중요한 vital organs, 기관입니다. 신체의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고 한번 try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우리 몸의 비상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렇게 피가 부족한 흐름이 comes at a cost, 하나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affected tissues at a greater risk, 영향받는 그 조직을 더큰 위험 속에 빠뜨리게 되죠. 프리징 하는, 그 다음에 티슈 데미지의 위험성에 빠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추운 조건에서 심지어는 slightly above zero, 영도를 약간 넘는 그런 추운 상태에서도 frostbite가 can develop in half an hour or less, 20, 30분 내로 동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찾고도 아주 강풍의 경우, 그것은 시간이 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람, 마일 퍼 아워죠. 시간당 마일이고요. 이 정도 될 때, 그 다음에 온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대가 어떻습니까? 동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죠. 예, 요 정도는 이제 5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에다가 강풍이 60도가 된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상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강풍에다가 추울 때는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Prevention really is key', 중요하다 이거죠.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 The more time, the more skin exposed,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피부가 노출되면 될수록 the worse it is, 정말 더 나쁘게 됩니다. Some of the signs of frostbite, 동상의 징후의 몇 가지는 이런 피부가 증상인데, white와 grayish yellow color, 허옇거나 회색,
약간 누리스리한 그런 색깔입니다. 보통 form of waxy skin. 아주 딱딱하고도 waxy 하면 이제 그 흐물흐물한 스킨이고요. numbness, 마비 증세가 오는 이런 형태죠. form 하면 이 피부가 굳는다든지 waxy 하면 좀 약간 흐물하다든지 그런 모습이고요. 보통 때보다 blisters, 물집, skin discoloration, 탈색이죠. 피부 탈색이 뒤에 올수 있고요. 만약에 티슈가 실제로 프리즈에서 얼게 된다면 그것은 갱그린에 이를 수 있는데요. 갱그린은 바로 티슈가 조직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영향받은 부위를 절단함으로써만 트리터블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손가락을, 발가락을 잘라야 됩니다. 즉각 병원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따뜻한 방으로 가고요. 누가 모르겠어요. 안 가라고 해도 가게 되죠. 죄수도, 탈옥한 죄수도 찾아오는데. 따뜻한, 영향받은 부위를 따뜻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피트 하면 겨드랑이에 얼어버린 손을 넣은 것과 같은 몸의 히트를 이용하라는 것. 중요한 건그 지역을 문지르지 마세요. 누가 문지르겠어요? 이게 무슨 기사라고? 하여간 이 기사의 의미는 온도가 좀 낮아도, 예를 들어서 5도가 돼도 강풍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거를 비교해 보고요. 추울 때 바람 쌩쌩 부는 그런 날을 주의하십시오. 그게 의미가 있네요.